자, 화면을 켰습니다. 왜 켰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뭐냐면 손 좀 씻고 잠깐만. 요게 속골이 요거 도가니.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어머 갔었잖아. 이거 사러. 요걸 사갖고 끓였어요. 이제 끓여서 먹으려고 이제 다 끓여가지고 이제 살을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살을 발라서 손 깨끗이 씻은 거예요. 살을 어우 좋아 좋아. 살을 발라서 뜨거워. 너무 뜨거워. 살을 발라서 이제 수육으로도 먹고 탕으로도 먹고. 오마이갓. 어우 뜨거워. 어 그러려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내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 뭐냐 허할 때에 고향식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그 우리 같은 그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한국에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맛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허해. 그럴 때마다 요거를 해 먹어요. 주말에. 그리고 요즘에 그거 아시죠? 그 코로나인가 뭔가 미국이 엄청 심각하걸라. 뭐 22만 명씩 나온다네 그게. 그런데 그런 것도 이겨내려면 이런 영양식을 먹어야 돼. 영양을 보충을 해야지 그런 걸 이겨내지. 그래서 겸사겸사 요거를 사왔어. 사다가 오늘 해먹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근데 이 미국 소는 꼬리가 기름이 엄청나. 한국 같지 않고 이게 한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는데 손이 많이 가요. 쌀 피 빼고 삶아서 또 기름 제거해야 되고 뭐 한 2시간 삶아야 되고 손이 어찌됐든 많이 갑니다 이게. 그런데 또 손이 가는 것만큼 여기에 또 한 잔은 안주르다가 또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보양의 효과가 안 나니까 적당히 반주로 한 잔씩 해가면서 먹어야 되겠죠. 이거 속골이 보이시죠 이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먹고 나면 그래도 한 며칠은 기분이 그런지 몰라도 그냥 든든한 것 같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한국 같으면 뭐 보양식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미국은 딱히 뭐 그러는데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먹어요. 나는 집에서 뭐든지 다 해먹어. 뭐 족발, 닭발, 돼지 껍데기 이것도 뭐 한 20년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또 요령이 생기더라고.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은 오시라니까. 오시면 내가 이렇게 오신다고만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뭐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해드리지. 그냥 빈손으로 와요. 소주 한 병만 사갖고. 그럼 내가 보면 지금 내가 다 살게 이런 거. 이거 얼마나 간다고 이거 싸.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비싸 이거.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랑 똑같아 이거는 뭐. 그래서 먹고 싶으면 좀 오세요. 내가 오라고 몇 번 그랬잖아. 우리 여기 뒷뜰에다가 고기도 자주 구워먹잖아 내가. 아유 고기 내가 그 스테이크를 얼마나 구워먹었는가. 스테이크 냄새도 맡기 싫어 요즘엔. 그래서 스테이크를 한 6가지 종류를 해먹었는데 그 중에서 토마호크 스테이크라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한국으로 말하면 그게 꽃동심이라네. 그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사다가 드셔보셔. 그러면 참 맛있어. 이게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소, 족 이거를 넣어야 이 소, 족 이라는 거 이걸 넣어야
국물도 뽀얘지고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질겨. 좀 질겨. 이빨 안 좋은 사람들은 먹기가 좀 거시게. 나같이 50대니까 뭐 좀 쉽지. 한 60대는 쉽지도 못할 것 같아 이거. 나 생일 지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일요일 저녁을 맛있게 먹어봅니다. 이렇게 먹고 또 일주일을 또 힘 번쩍 나서 열심히 일하고, 응? 좋잖아. 아, 엊그저께 우리 봉급 탔어. 나 봉급하고 나면 이런 거 한번 먹어줘야지 뭐. 이 정도 먹을 정도는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고 또 힘내서 일주일 열심히 또 일하고, 그게 인생 살이지 뭐 있나? 인생 별거 있어? 뭐? 좀 먹고 사는 거지 뭐. 마누라 있으면 뭐 이렇게 허겄나? 혼자서 살으니까 이래 하는 거지. 마누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누라 이거 잘해주는데 나한테. 우리 마누라도 이거 보면 내 생각 많이 날 거야 아마. 어찌됐든 오늘 요거 사러 가서 스타벅스에서 뭐지? 그거 커피. 커피도 사서 마시고 오고. 네, 기분 좋았어요 오늘. 아무튼 기분 좋았어. 근데 아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그 코로나들 조심하세요. 예? 건강 음식들 드시고 그래야 된대. 안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안 된대.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팍팍 드셔도 그러니까 건강이 있어야 뭐 돈도 버는 거지 뭐. 건강 이름은 다 틀려. 돈 이름 뭐고. 딱딱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지? 어우, 이건 고무줄이야. 씨, 뭐야, 이거. 잘못 샀나? 어떤 건 딱딱하고, 어떤 건 또 말랑말랑하고. 많이 끓였는데도 이러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씨.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끓여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일 났죠,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한번 넣고 끓여. 이렇게. 다시 한번 뼈다귀 하고 놓고, 다시 한번 끓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넣고, 다시 한번 센 불로 다시 한번 끓여. 얘 모자랄까봐 요거. 요것도 샀는데 요건 오늘 안 먹겠어. 저기 너무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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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넣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따 이제 한 30분 끓인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이제. 이따가 먹을 때 다시 한번 틀을게요. 맛을 내가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여드릴게. 자, 잘 보셨죠? 끄고 이따 다시 틀어드릴게요. 뿅!